재현아, 진짜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데 너 오늘만 딱 그 헤어밴드 계속 하면 안 돼? 그 헤어밴드 계속 하면 안 돼? 언니 다음 주도 해줘요. 지호가 오늘 한 곡에 약간 복고 느낌이 나. 맞아. 그 다음 주에 스키장 복장 그걸 한번 스키복으로. 아, 한 번에 다 하면 아, 재미없어. 그래. 야, 근데 지호 캐릭터. 아, 그러니까 하하가 네가 늘 과하다고. 아,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만 해. 네가 하면은... 좀 늘 그래. 오빠, 세찬이도 오빠가 망친 거예요. 아, 너네도 쟤 때문에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지? 저한테는 불편해. 내가 몇 명 이어줬는데 왜. 이어주긴 임마. 진짜 형. 너처럼 해가지고 될 것도 안 돼. 진짜 말했어, 정말 진짜. 지금도 잘 사는 애도 있어. 너 솔직히 종국이 진짜 리얼로 깬 적 있지? 그치? 아, 쟤는... 그때 내가 너무 심심했어. 그때 내가 너무 심심했어. 깼구나.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렇지. 너무 과몰입을 한다라는 거. 미래가 있구나. 쟤는 자기 즐거우려고. 자기 즐거우려고. 쟤 과몰입을 해서 쟤 때문에 깨진다고.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. 이게 뭐 한 6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회에서 결론을 자꾸 뽑으려고 그러는데. 그럼 나머지 4회 없잖아. 부분 하나라고 고은 언니가 문자 와요. 저한테 자꾸. 뭐라고. 자기가 설렌다고 막 언니가. 망해. 언니 왜 그러세요? 아니야, 소민아, 마음에 준비했어? 막 이런 문자가 와요, 자꾸 언니한테. 아니, 그러니까 별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. 근데... 다 형이 다. 아, 진짜. 야, 어떤 드라마보다 난 더 재밌다. 아우, 너무 설레. 미칠 것 같아, 지금도.